안녕하세요. 캡슐 호텔 대표 줄리아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캡슐 호텔 들어오셔서 체크인하는 리셉션이고요. 체크인은 12시, 그 다음에 체크아웃은 11시 가능하십니다. 이쪽은 체크인 손님들 가방, 짐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넓고 좋죠? 다이버들 큰 백도 언제든지 오랫동안 보관 가능한 곳.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체크아웃 할 때까지. 여자 라커룸 이렇게 신발을 갈아 신으셔야지 샤워하실 때 내 신발이 젖지가 않아서 중요한 물건이 아닌 거는 이 라커룸에 보관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지나시면 저희 자랑 머리 딱 말리시는 샤워하고 다이슨을 싹 준비해 놨습니다. 여자들이 필요한 이렇게 메이크업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어두운가? 사우나 원하시면 피로 쫙 푸실 수 있는 사우나 건식이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화장실과 샤워실입니다. 저희가 필터로 물을 쫙 관리해서 짠물, 바닷물 전혀 없습니다. 드셔도 되는 물로 샤워하실 수 있어요. 호텔에서도 많은 분들이 필터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 있는 분들은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필터를 새로 달아서 물을 정수해서 샤워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샤워실 표시고요. 화장실 표시입니다. 아, 샤워실 화장실입니다. 네. 저희 샤워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안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다 있습니다. 굳이 다른 걸 가지고 오시지 않으셔도 되세요. 저희 호핑 다녀오시는 분들 젖은 옷 그냥 가져가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탈수기도 짤순이? 아, 예, 짤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하세요. 언제든지. 수건은 아무 때나 오셔서 원하시는 만큼 쓰시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따라오십시오. 이제부터 저희 캡슐 호텔 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우와. 운수선 같네, 운수선. 그죠?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더블 베드룸 2인이 머무실 수 있는 캡슐이고요. 왼쪽이 싱글이라고 해서 1인실입니다. 1인이 머물 수 있는 캡슐 호텔입니다. 이게 2인이 머무실 수 있는 더블 베드룸입니다. 안에서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조명 조정 가능하십니다.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겠죠? 1인이 요렇게 아이들과 부모님이 머무실 수 있는 패밀리 룸을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요렇게 아이 3세까지 부모와 함께 머물 수 있는 더블 베드룸입니다. 미팅룸입니다. 단체들이 오시거나 다이버 그룹이 오시면 요 안에서 단체 그룹 미팅이 가능하십니다. 오피스 사무실 아니에요? 오피스로도 저희가 지금 쓰고 있고요. 아니 손님들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능하십니다. 시간 예약 가능하셔서. 아, 그럼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이 사무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십니다. 아, 그래서 다이버님들이 오셔가지고 미팅도 하고. 그죠. 편하게. 저분도 다이버이신가요? 찐호핑입니다. 허가는 왜 안 주신 거예요? 아이스 커피.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어떤 식당이에요? 여기는 호텔 체크인 하시고 그 다음날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아침 식사, 저희가 미역국 정식이 나가거든요. 여기에서 미역국 정식 식사 드시면 되세요. 아침 식사는 편하게 아침 7시부터 10시에 편하신 시간에 드시면 되시고요. 그 외에 좀 식사가 좀 부족한데 하실 경우는 저희가 안에 이제 신전 떡볶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주문하셔서 따로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거는 저희 준비한 건가요? 그쵸. 맛있게 드십시오. 저희 아침 미역국 간단하게 딱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 겁니다. 누구세요? 신전 매니지먼트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누구세요? 소피아입니다. 오셔서 소피아 찾으시면 돼요.
이런 모습 못 보셔가지고. 저희 신전 대표적이 로제 떡볶이하고 치즈 떡볶이하고 믹스튀김이고요. 저희 신전 그 해외 브랜드에서는 누들 브랜드 있어요. 짬뽕이에요. 아주 얼큰한 짬뽕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침 조식, 저희가 편안하게 조식을 간단하게 차려드리는데 굉장히 맛있다고들 하세요. 정말 맛있는 거예요? 네, 진짜 맛있어요. 한국이랑 똑같은 맛이에요. 검증해보세요. 진짜 또 손 안 받을게요. 맛없으면 주문하셔야 돼요. 돈 내고 주문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식당 손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아이스 커피도 드시고 맥주도 드시게끔 만들어온 라운지예요. 라운지님, 이렇게 털파도 편하게 드시면 예, 알겠습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요. 그게 누구시죠? 저 신전 사장이에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공간, 제 마음대로 꾸몄는데 호텔 투숙객들이 그냥 편안하게 와이파이도 하시고 영화 보시고 늘부러져서 누워서 쉬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운지예요. 이렇게 오시면 이런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쉬셨다가 가시면 되는 공간. 공항 가기 전까지 좀 대기 시간이 남을 때 여기 있으면 딱 좋죠. 아, 여기 근데 여기는 그러면 뭐 돈을 또 따로 내야 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호텔, 캡슐 호텔 투숙객은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꼭 휴식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는 마사지 구경하실까요? 이쪽 오세요. 여기가 마사지 카운터고요. 요 저 마사지 예약을 하시고 스파 마사지 받으시면 되십니다. 저희 마사지룸 지금 손님이 계셔서 살짝 방만 보여드릴게요. 편안하게 머무시다가 필요하신 거 선물 할 때 구입하시면 되는데. 아, 코코 망고 같은 거. 캡슐 호텔 많이 오세요.